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전문가들은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속마음 들여다볼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뭐 우리 시장을 뭐 주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이슈가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뭐 컨텐츠라든지 이제 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 또 원전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힘을 내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나 이 테마들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주도주가 조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곳저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현재 픽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여러분들 좀 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세계라고도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이 세계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언제 바로 로블록스, 뭐 해외에 있는 이런 연초에 로블록스의 이런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한 7월에서 8월 달에 대부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왔었죠. 한 두 달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금 최근에 어떤 이슈, 바로 이 ETF들이 상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ETF 출시된 이후에 이런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런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것이 실제 뉴욕에 이런 ETF가 생긴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이 나왔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ETF 출시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조금 이런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은 충분할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저희 회사 뭐 KB자산운용에서도 나타났었고, 뭐 미래셋 그리고 삼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ETF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운용의 전략을 조금씩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 이런 증권사가 ETF를 만들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뽑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현재 가장 크게도 거기 위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핫한 바로 이 엔터나 게임 플랫폼 업체들도 대거 편입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맥스나 이런 알체랑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 덱스터 같은 이런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뭐 메타버스를 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엮이면서 테마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메타버스 중에서 그나마 좀 저희가 투자해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 가장 뭐 대표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VFX 기반의 이런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선도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동사의 이런 전체 매출에서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한 7%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25%까지 이랬는데 빠르게 상승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2019년 이후 SM엔터 그리고 네이버 등 협력을 해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동시장에 이런 내에서 입지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동사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사에 대한 이런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협정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실감형 이런 콘텐츠 시장이 2019년에는 한 6천억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내후년, 한 2023년에는 5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큰 폭의 이런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즉, 연 단위로 76%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여기에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이언트텍 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인프라, 레퍼런스를 고르게 갖추고 있어서 향후에 리얼타임 컨텐츠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